영희의 대성 H.O.T. 영희의 대성 H.O.T. 이번 대상은 제스키스 SBS 가요대전 10대 가수상 제키. 레전드 아이돌의 기환입니다. 룰라, H.O.T, 잭스키스, 네. G.O.D, 컨츄리꼬꼬. 네. 뭐야? 네? 뭐냐고 둘이?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딴방 가 있어. 우리끼리 오늘 저 총리가 있어. 아 근데 잘된 그룹하고 망한 그룹하고 좀 다르잖아요. 룰라, 룰라. 아니야. 룰라는 장난 아니야. 한 사람이. 네, 잘 생각해봐. 정말 잘된 그룹에서 딱 한 명만 이렇게 폭삭 망할 수가 있냐고. 그럴 수도 있지, 그지? 봐봐. 근데 있어? 없지. 아니, 근데 얘도 있고, 나도 있어. 근데 우리 그룹은 두 명인데도 있어.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은지원 씨가 네. 와 2년 전부터 돌싱 포맨에서 그렇게 나와달라고 섭외를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합니다. 아. 너는 돌싱 포맨 나오는 게 아니고 돌싱 포맨에서 MC를 봐야 되는 거야. 네가 뭔데 자기를 거절을 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할 말이 딱히 없어갖고 토크쇼잖아요. 아니 그 뭐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나, 아니 맨날 맨날 방송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애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 뭐 할 그런데 할 얘기 있어서 안 여기 그래도 MC라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MC인데 왜 말을 안 할까? 말을 안 하면 무슨 MC? 아 이건 답답해 죽겠다. 아, 상징적인 뭔가 네. 있잖아요. 그렇지 이미지가 상징적인 네. 게 하루방 같은 느낌. 뭔지 알아요? 하루방. 딱 앞에 제주도 앞에 딱. 하루방. 제일 딱 앞에 제주도 앞에 딱.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섯 명이 각 그룹의 리더입니다. 각 그룹의 리더입니다. 오, 아, 그러네. 네. 그렇네. 하나, 둘, 셋. 키로제로.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드디어 제키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효진입니다. 각 그룹의 리더가 컬러가 다 있어요. 먼저 문희진의 컬러. 아, 이미지를 관리하는 리더야. KBS에서 녹화를 하면 똥은 MBC 화장실 가서 싸라. 왜? 왜?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거면 MBC로 가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비주의, 신비주의. 예,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신비주의가 또 이렇게 유행을 좀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SBS 뭐 예를 들면 인기가요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면은 스태프들이랑 다, 화장실이다, 화장실이다. 이걸 한번 저희가 들은 거예요. 뭔지 알아보니. 야, 그래, 우리 신비주의인데 화장실 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그래서 인기가요를 하면은. 그렇지. 다 차를 타고 가가지고 MBC로 가서 거기 이제 다 거기서 둘다 하고 한꺼번에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룰을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쟤네는 화장실도 잘 간다. 유치를 철저하게. H.O.T는 똥 안 싼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신비주의가 불편하진 않았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치. 아니, 그리고 그것도 다 형들이 다 그렇게 닦아놓은 거예요. 그치. 대기실도 다 그냥 코디가 먼저 와가지고 가방 던져놓으면 다 자리 잡고 그것도 다 룰라 때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룰라 때부터. 그 코디를 내가 한번 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 우리 코디 해볼 생각 없어? 손도 와서 자리를 잘 잡고 막.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기실 옷도 막 이상한 거 자꾸 입고. 그때는 순서였어, 순서.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딱 H.O.T. 잭스키스까지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네네, 계속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듀스, 우리 위에 듀스 그리고 진영이 형, 찬물. 현진영 형 뭐 이렇게까지 쭉 내려오다 보면 아무도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던 시대의 가수들의 커넥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뭐 상민이나 뭐 얘네들 보면 싸갈새가 바갈새인지 알았어. 뭔지 아시겠지? 지나가면 인사를 거의 안 하지. 그리고 아 얘도 들어오면 항상 그러니까. 여름인데 밍크코트를 입만한 거 입고 들어와. 떡 안 집었고 한 다음에 우리가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러고 한 다음에 나가. 다시. 아 형이 밍크코트 말고 더 뭐 싸가지 아니 없어. 없었어요? 그냥 아 그냥 그 밍크코트 자체가 싸가지야. 활동이 겹친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제작자였을 때. 아, 그때가 그때 제작자면 아, 제작자. 제작자면은 무대에 오를 일이 없는데 밍크코트를 왜 입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힘 주려고 온 거지 뭐. 아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때 옛날에 피디리 그런 느낌이야 피디리.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 G.O.D는 사실 그 틀을 깬 아이돌이거든요. 신비주의 전략을 깼지. 네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G.O.D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 왜냐면 자 같은 아이돌. G.O.D 처음에 데뷔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희가 듣고 나서 누군가 이제 경쟁 상대가 또 생기는 거. 또 생겨.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치. 그룹인지. 근데 첫 방을 그 연예가 중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락을 하면 안 돼. 더 궁금한 거예요. 이 팀은 어떤 느낌일까. 안 듣겠지, 그거 그리고 보면. 나서 딱 이제 카메라 샷을 딱 잡았는데 저는 한 명한테 눈이 확 쏠리면서 이제 김태우 씨한테 눈이 확 쏠렸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Yeah, yeah, yeah.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김태우 씨한테 눈이 확 쏠렸어요. 그래서 딱 보고 그러니까 약간 겁이 나더라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저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그러니까 거의 마이클 잭슨 멤버로 노래와 춤을 엄청난 재주가 있다. 엄청난 실력파 멤버겠구나. 그렇지. 왜냐면 다 그랬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딱 들었는데 다 그렇게 느꼈어. 다. 그지. 근데 확실히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프로듀스 입장에서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섯 명이 모였을까라는 생각. 그때 당시 딱 봐, 진짜 무슨 미국 장의사 다섯 명 나온 거야. 야, 너네 그 컨츄리 꼬꼬 신경 안 쓰였어? 컨츄리 꼬꼬 형님들은 컨츄리 꼬꼬 팬클럽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작지만 그래도. 니네 사이에 껴있었을걸? 혹시 팬들끼리는 사이가 좋았어? 니네들 안 좋지 않아?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지. 라이벌이야. 좋을 수가. 때는 서로 경쟁하니까 막 내 오빠가 좋네, 니 오빠가 뭐 어쩌네 하면서. 1차티는 라이브도 못하고야, 춤도 못 추고야. 아무것도 다 싫어요. 좀 적대적이네요. 제키는 아직 춤도 잘 맞지도 않고 노래도 못 부르고. 에이, 그러면은 야, 그때 너네 둘이 친했냐? 막 지금처럼 친하진 않았죠. 누가 형이야? 동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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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놈의 신비주의 때문에 먼저 누가 다가가지고 얘기하는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근데 그렇지. 그때 제가 처음 용기를 내서 말을 한번 건 적이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혹시 리더 아니냐고. 저도 리더거든요. 그러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러면서 리더의 고충이 뭐. 근데 형식적으로 다가. 되게 쿨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힘들죠 이렇게 안 하고 뭐. 할 만해요.
그러면은 스케줄 없는 날 끝나고 우리 전화번호 받고 나중에 밖에서 만나는 아,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었어? 분명히 있다니까 그게. 아, 그때 우리 활동할 때 한 번 있었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희준이랑 저랑 단 둘이 리더끼리 동갑이니까 단둘이 리더끼리 동갑이니까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술 한잔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술 한잔 하고 가더라고요. 아 제가 술을 못 먹는데 지원이랑 이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으니까 진짜 한 잔만 맥주 딱 한 잔 먹고 가더라고 지할 맘만 아니, 저 탑사 세 분 나이 먹을 줄 몰랐죠? 아, 난 벌써 난 형 이미 늙어서 나기 시작했어. 난 이미 나이 먹어서 시작했잖아. 난 준영이 형 정말 웃기는 게 75년생이 나보다 동생이잖아. 아, 74년. 그럼 동생이잖아. 그럼 동생이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화도 그냥 준영아. 준영아 그랬어? 어, 갑자기 저기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랬어. SBS에서 기억나. 네. 그래서 딱 왜 그랬더니 너한테만 얘기할게. 나 너보다 형이야. 나 너보다 형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왜? 아 74 동생이잖아 그랬더니. 나 육구야. 와 몇 년을. 나 너보다 형이야. 자 우리 신비주의 문희준 아 10억짜리 광고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지금 후회가 심할까? 아 그러니까 당시 멤버들이 좀 왜 거절해 하자 이런 멤버 있지 않았어? 어 그렇게 딱 말로 뱉진 않았지만은 표정은 좀 아쉬워하는 멤버 좀 있었죠. 근데 왜냐면은 컨셉이 도너츠 광고였는데 도너츠에 저희가 껴가지고 맛있겠지 뭐 이러면서 딸기맛 메론맛 뭐 이런 거예요. 아 약간 저희가 초창기였으면 했을 수도 있었어. 핸디 때였으면. 근데 그게 이미 한 3집 4집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신비주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가 이제 저희를 먹고 있는 시대 그 정도까지 가 있을 때여가지고 그렇지. 엄마를 봐도 약간 이렇게 느낌으로 엄마 오늘 뭐 나 7시에 나가 이럴 때니까 아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도너츠를 이게 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 회사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도너츠를 끼지 않고 뭔가 바라보면서 딸기맛 뭐 이런 걸로 바꿔주면 안 되냐. 근데 그쪽도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도너츠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10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건 고사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도너츠 몇 개까지 낄 수 있어요? 도너츠를 끼는 게 문제 아니라 네. 실제 5분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도너츠가 부어지고 네. 저도 부어진다. 아마 얘네가 뭐. 미스터 해머인가 뭐 있었어요 과자 그거를 안 한 거를 아마 저희가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얘네들이 HOT에서 거절한 게 우리한테는 진짜로 제일 큰 게 있었어. 그게 육아일기야. 육아일기가 먼저 절로 갔대. 아 저기였어. 근데 저기서 안다고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는 이제 그때 완전 거지들이 알잖아 형. 그때 형 공연할 때 오메가 팬이었던 그런 그룹인데 우리 고정 프로그램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해서 해갖고. 관찰 예능의 시초 아닌가? 맞아. 그래갖고 우리 진짜 HOT한테 되게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에서부터 얘네가 여러 살렸어. 그럼 이승환 선생님 살리신 거죠.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리고 막 뭐 CF 막 2, 3억짜리는 거의 뭐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진짜로. 왜냐면 앨범 판매량이 워낙 좋아서 왜냐면
뭐 100만 장씩 파는 앤드니까 그것만 팔아도 그게 그렇지. 몇십억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음반이 팔리잖아. 음반이 엄청 그러니까 음반으로 돈을 버는 시대야, 제작자가. 맞아. 어, 이선민 씨. 네. 옛날 얘기하니까 좋아? 같이 맞자고 쳐주니까 좋아? 행복해? 야, 좋냐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 씨, 30년 지난 얘기예요. 3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음악 역사의 흐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행복해? 야, 대한민국 음악 역사에 함께 하게 해줘. 오늘 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본인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 근데 이 둘의 케미가 대박인 게 소속 가수였고 제작자였어. 맞아 맞아. 그때 녹음할 때도 녹음할 때도 그게 제작자잖아. 그러니까 아 진짜요? 녹음할 때도 이랬어. 처음에 계약할 때. 내 마음속에 제작자로 생각해본 적.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 나 이 관계가. 항상 녹음할 때 생각했습니다. 쟤 언제 내가 잡들이 한번 해야겠다. 내가 잡들이 한번 해야겠다. 저 제작자는 내가 한번 잡들이 한번 해야겠다. 우리 문희준 씨는 멤버들 이미지뿐만 아니라 본인 이미지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드라이 문이라고. 드라이 문? 드라이 문. 신 활동. 아,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머리 스타일 쫙 잡히는 거 보세요. 근데 멋있었어. 아, 드라이 문. 드라이 문. 쫙 잡혀야 되잖아, 이거. 천년 요원 아니야? 가위손. 아, 이런, 이런. 사실 이게 2집 때 늑대왕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강한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야 된다. 근데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이제 저를 보고 나서 캔디 할 때 그 눈이 너무 너무 이제 귀여워서. 이미지로 박혀 있어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만화 영화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눈을 한번 가려보자. 그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그냥 머리 하나로 묶고 있고 집에 오면 너무 좋았죠. 집에 오면은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시준이한테 잭스보다 못 웃기면 리더 자리를 내놔라. 어? 누가? 어, 누가요? 왜냐면 H.O.T. 멤버. 왜냐면 못 웃긴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존심 중에 가장 강한 자존심이 그래도 동료 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좀 웃긴다. 어, 막 이런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가요 순위가 떨어질 때는 안 슬픈데 그때 그 개그맨 순위라는 게 있었어요. 잡지책에. 거기에 제가 그 2위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니까 그게 순위가 떨어지면 막 속상해하고 막 그랬었어요. 희준이는 둘이 두 그룹 통틀어서 얘가 제일 약간 그런 유머 쪽으로는 좀 그래. 있는 애야. 엄청 맞잖아 당시에. 그때 난 희한하게 저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 신비주의로 저거를 몇 년 동안 참았지. 몇 년 동안을 이걸 했는지 나는 그게 이제 속에 얼마나... 쌓인 거야. 그게 나중에 이제 그래. 프리하게 딱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다 터지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 있었어 쟤는. 저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터진 게 그 런닝맨에서 제가 뭐 퉁퉁아 뭐 이래가지고 막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완벽하게 저는 신비주의가 떠나간 거야. 야, 너 내려와! 눈깨기 너! 야, 너 내려와! 눈깨기 너! 아, 뚱땡이? 아, 잠깐만! 뚱땡이? 이 형이 진짜 정말! 아주머니들? 안 내려와! 뚱땡이는 못 내려와! 예민해요, 예민해요. 요즘 예민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앉아있어. 은지원 씨 갑니다. 은지원 씨. 예. 자, 은지원 잭스키스의 영혼을 관리하는 리더였다. 영혼. 이게 이제 은지원 씨가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나 봤더니 잔소리로. 아. 잔소리로. 아. 영혼까지 통제를 시키면서 사람 피를 말렸다고. 탈탈 털죠 아주. 예. 아, 일단 뭐 제가 제일 형이었기 때문에 일단 토다는 동생들이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하나 이제 의견을 내세우면 누가 하나 딴지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친구가.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니, 되게 부러워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장소원 씨 얘기로는 은지원은 말을 듣게끔 하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을까요? 들을 때까지
계속해요. 같은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요. 같은 말을. 너 진영이네. 재호한테 똑같네. 피곤해. 아니 그럼 우리 은지원 씨는 본인의 영혼은 어떻게 관리해요? 제가 잘 해야죠. 추스려야죠. 본인이. 오. 왜냐면 또 너나 잘해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그렇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런 네. 소리 할 수 있지. 그때 당시는 H.O.T. 지금 둘이는 표지 모 야 오늘 표지 모델이 있대 오늘 그거 되게 힘들었지 지겨웠지. 어? 그 스케줄 제일 싫었어요. 잡지. 네. 어? 왜 싫어? 왜냐면 월간지 주간지 진짜 지겹게 찍었지. 잡지사가 엄청 많은데 한 바퀴 돌아야 돼. 계속 찍어야 되니까. 포토뮤직, 뮤직라이프 뭐 그 당시에 야 니네들 진짜 지겹게 찍었지.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일 힘든 스케줄 그거였어요. 뭐 스케줄이 뭐 하루에 뭐 한 일곱 여덟 개 되는 건데 여섯 개가 뭐 다 그거야. 아. 다음 5회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은지원이 아 네? 멤버들을 꼬드깁니다. 다 같이 잠수 타자. 아, 다 같이 잠수 타자. 아, 영혼 관리 실패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잠수를 타요? 이게 가능해? 어, 방송도 아니고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신이니까. 아, 이거 그 시대에. 아, 이런 일탈은 정말. 아, 이런 일탈은 정말 할 수 없는 일탈이야. 오래 탔습니까? 3일? 오. 아니, 3일도 많이 했네. 아니, 3일도 3일도 3일 3시간 이상 못 타. 아, 맞아. 어떻게 그럼 3일 동안 어떻게 연락 안 하고 그래요?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뭐 호텔에 하나 방 잡아 가지고 한 3일 동안 네, 있었죠. 소문이 금방 날 텐데. 야, 이 호텔에 제키 있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소문은 안 났어, 다행히. 그러면 다행이지. 결정적으로 저희가 잠수 탄 이유가 니네 이번에 망했어라는 소리를 듣고 아. 니네 이번에 망했어라는 소리를 듣고 아 자존심 팍 상했겠네. 무슨 노래 할 때? 컴백, 제키 컴백이란 노래를 들고 이제 컴백을 했는데 이란 노래를 들고 이제 컴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0만 장이 나갔어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망했다는 거예요. 너네 이제 끝났다. 너네 이제 끝났다. 이제 제키는 끝났어. 그래서 잠수를 딱 타고 아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앨범이 나왔으면 으쌰으쌰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약간 반항적인. 그렇지. 와 우린 맨날 들었는데. 야, 니네 끝났어 그러면. 아 벌써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벌써 끝났어. 무슨 소리 안 끝났어. 적도 들으더니 또 끝났대. 너가 끝났어. 아니 그럼 솔직히 어떻게 붙잡혔어? 이제 잡히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알아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건데 저희가 또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 이제 한번 그렇게 했는데. 걱정이 들죠. 왜냐면 이제 뭐 잡혀 있던 스케줄이 다 펑크 나니까. 스케줄 펑크는 네. 굉장한 그 불안과 어떤 공포였지. 그치.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사장님도 막 방송국 찾아가서 빌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맞아. 아니 호텔 3일 동안 그러면 좋은 호텔에 좀 즐기는 느낌에. 아니 그렇지 계속 불안. 방에 모여서 네, 대책 회의를 뭐,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잡힐까봐 소문 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만 계속. 맞아 맞아. 진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효과가 하기 싫어하는 거는 조금 약간 줄여주고. H.O.T.는 잠적한 적 없지? 저희도 지쳐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치긴 했는데 잡지 촬영이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제 견딜 수가 있는데 똑같은 표정과 그렇지. 웃고 저는 또 이렇게 이 표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턱이 막 아파가지고. 나중에 턱이 막 아파가지고. 그래도 가수들이라 그러지 우리는 나무에 좀 매달려 주세요. 아, 나 근데 짬밥 있을 때 그냥 신문에서 아, 뭐 나무에 매달렸는데 결국에 그거 쓰더라고. 자 그러면 자 준영이 형 난 궁금한 게.
제일 큰 형으로서 말 안 듣는 멤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알아야 될 게 나 이렇게 여기들은 보면 뭐 한 살 차이, 두 살 차이잖아. 나는 12살 차이. 나는 삼촌이야. 나는 나는 삼촌이야. 나는 우리는 열 삼촌이야. 태호 들어왔을 때인 거 같아. 일단 맨 처음에 들어온 멤버는 벤이야. 벤은 내 사촌 동생. 그렇지. 난 걔 기절까지 대학원 하고 9살 차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게 호이인데 걔는 17살이었어. 걔는 그때 그 되게 자신감 없었던 애. 말 들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의 말 없었던 개상이. 걔는 락 좋아, 락 그룹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지오디야. 걔도 말 들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태훈인데 나하고 12살 차이야. 걔도 17살? 일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도 아직 안 했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아, 이 정도면 본인은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차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그룹이에요. 형, 나이를 보고 근데 나이를 뭐... 형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줄까? 열나 힘들었었지. 그러면은 먹는 거 갖고 많이 안 싸웠어요? 왜냐면 저기 먹는 거 갖고 많이 싸웠고 해체를. 네. 근데 우리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싸울 정도로. 왜 그렇게 없어요? 그냥 우리 사무실에선 우리를 맨 처음에서 IMF가 터진 거야. 그래갖고 우리를 숙소 일산 숙소에서 집어넣어주고 내버려 둔 거예요. 6개월 동안 일산 숙소에 놔뒀는데 우리가 도망갈 줄 알았대. 근데 왔더니 6개월 후에 왔더니 그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시세 기다리고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나도 여기까지 미국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기도 그런데 또 처음으로 다른 나라 와갖고 미국에서 형 동생 이런 게 없는데 애들이 나한테 형 이러니까 재밌죠. 재밌고 나도 얘들 뭐 어떻게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니, 보통 형이 사잖아요. 어? 형이 사잖아. 돈이 있어야지. 내가 순풍탄구니까 했었을 때 나의 그 출연료가 3만 원이었어. 하루에당. 그럼 그게 이제 야 그런 셈 치고 한국말을 참 잘하네. 근데 준이가 이제부터 형들 너무 사랑할 테니까 형들도 준이 너무 사랑해줘. 애기야 단무지는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고마워 오빠.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그거 갖고 이제 애들하고 사는 건데 얼마큼 애들한테 미안했냐면 그 돈 받잖아? 그럼 애들이 알아. 그럼 이제 우리 장을 보러 가. 김스클럽 가. 김스클럽 가면은 애들이 눈치 봐. 그러니까 형 그 옛날에 그 땅콩바다빵 뭔지 알아? 그 땅콩바다빵이랑 뭐 이런 거 하는 어디서 부지런히 소장 이거 주워서 이제 코인 형 이거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나 계산하는 거야. 가만히 이거 사 알아서 사. 에 너무 슬프다. 아유야 G.O.D가 G.O.D가 에 너무 슬프다. 아유야 G.O.D가 G.O.D가 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고난 시절이 있어. 버텼구나 많이. 아 그러니까 멜큰 형으로서 진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한때는 이제 야 니들 집에 돌아가라 했는데 진짜로 아무도 안 들어갔구나. 아니 형 2주 있다가 오더라고.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집에 있으면 더 괜찮지 않겠냐고 보냈는데 진짜 가족보다 더한 우정을 나누고 맞아요. 벌써 25년 차. 그 정도면 가족보다 더 가족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못 말하고 자기 부모님들한테 못 말하는 걸 자기 친형이 있었으면은 말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아무도 형이 없. 형 역할은 아 막내고 나도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한테 그런 존재라서 가족보다 더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또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팬들도 뭔가 가족 같아. 왜냐면 그 당시 교복 입고 오던 애들 뭐 무슨 뭐 이렇게 플래카드 갖고 오면 그때 교복 입던 애가 진짜 나는 그거지. 그 팬들이 계속 같이 와줬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 같은 놈들이 솔직히 그때 진짜 거의 뭐 그지 같은 애들이 팬들 아니었으면 난 지금 GOD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하고 내가 이 텔레비에 누가 날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보면 오빠 팔 다치고 괜찮아서 해갖고 뭐 막 약 아. 같은 것도 저 뭔지 알지? 막 고약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하, 어렸을 땐 요 조그만 초콜릿 주는 애들이 맞아, 맞아, 맞아. 자기 일하면서 이걸 해주고 너무 고맙지.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25년 됐고 우리 평균 나이가 45세, 46세야. 애들이 다 그리고 나 55세인데 이런 아저씨들을 아직도 콘서트 전국 투어 했을 때 표를 내렸을 때 3분 안에 매진되고 그럼요. 1분 안에 못 구해요. 못 구해. 진짜 나는 너무나도 너무 고마워 갖고 너무 고마워 갖고 아니 재채기하고 해서 아니 재채기하고 해서 아니 뭐 울컥하는 줄 알았는데 코를 아니야. 엄청 틀어봤고 엄지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재채기 나올랑 말랑. 재채기. 아니 저 전에 한번 콘서트를 한번 진짜 어렵게 이렇게 표를 구해가지고 갔는데 준 형이 거의 오열을 하더라고. 근데 같이 팬분들이 너무 울지 말라고 왜냐 너무 자주 이제 그런 마음 표현하면서 올라오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더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될 때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 팬들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슨 뭐 코딱지를 팠건 내가 아프건 뭐 가족처럼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진짜로 그게 피보다도 두껍다는 그건 가족밖에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로 난 팬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족이지.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잘 모르겠어. 근데 저 죄송한데 눈물이 안 보여서는데 안경을 좀 벗어. 안경 벗으시면 안 될까? 안경을 좀 벗어. 안경 벗으시면 안 될까? 눈물이 안 보여. 이게 좀 감정이 안 살아나. 이렇게 집어넣고 잠깐만 있어줘 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있어주세요. 아니 근데 준영이 형이 정말 나이가 많은 리더, 나이가 많은 리더로서 정말 정말 현타 왔을 것 같은 증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진짜 뭐죠? 교복 CF를 교복 CF를 찍습니다. 이때 몇 살 때죠? 이때 몇 살 때죠? 이때가 서른 살. 서른 살 때.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나이 많은 고등학생. 자,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걸 항상 시켜. 내가 제일 너무 강하게 생겼다고 해갖고. 저건 뭐야, 점프를 한 거야? 저거 하나 하려고 점프를 계속 거기서. 진짜 거짓말 하나 가지고 저거 한 컷 하는 데 한 20분 뛰었어. 아니 근데 광고 그 당시 광고 감독님의 위세가 굉장히 셌어. 맞아. 그래서 광고 감독님이 뭐 시키면 오 진짜 그거 해야 되고 형, 맞아. 뭐라고 막 뭐라 그러고 그 메가패스라고 알아? 아니요. 아 메가패스 있었어. 그 인터넷 그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풍수가 막 뛰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짜리 우리 돗자리 있었는데 그게 진짜 우리 돗자리 맞아 아니 그 감독님이 되게 특이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소리가 이러셔 그래서 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우리끼리 짜리 했더니 준혁 씨, 그게 말이죠.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지쳤을 때 하는 거고, 우리끼리 카타르시스를, 우리끼리 카타르시스를. 그래서 나 카타르시스가 형 뭔지도 모르겠어. 카타르시스를 막 짜리, 짜리. 야 진짜 그렇게 하려면 그냥보다 그냥 정부로 한번 그러면 그게 낫지 않아? 물질이도 아니에요. 물질이시 아니고 물질이시지.